교감이라는 게 정말 있고, 예, 있구나. 나도 우리 애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배워서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을 여는 거 진짜 많이 울었어. 보는 내내 맨날 울었어. 안 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날면 해답이 보인다. 마음을 날면 변화가 보인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의 위대한 교감. 기적보다 아름다운 감동이 지금 펼쳐집니다. 4월의 어느 봄날,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봄바람을 가르며 한껏 들떠있는 가족들. 신났지 지금? 응? 신났지? 야, 너 그동안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쵸? 우리 하늘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는 이 평범한 일이 가족들과 하늘이에겐 가슴이 벅찰 만큼 행복한 변화. 두 달 전만 해도 그건 꿈만 같던 일이었습니다. 사람 없으면 그 자폐증,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같아요. 하늘아, 일어나와봐. 1년이 넘도록 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에게 하늘이. 하늘아, 괜찮아, 나와봐. 사람이 있으면 저희는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안 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가족들이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1년 6개월을 수도 없이 애를 썼다는 가족들. 하지만 언제나 제자리 걸어 번번이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녀석은 옥상이 제 집안에 몸을 숨기고 만다는데, 뭔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힘들어하는 하늘이. 녀석은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 마음은 알 길이 없고 답답한 시간만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마음을 알면 해답이 보인다. 이상행동을 보이는 하늘이의 마음을 읽기 위해 그녀가 왔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 Hi. How are you? 가족들은 하이디에게 하늘이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역시나 묵묵부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의 마음을 그녀는 들여다볼 수 있을까. 조용히 하늘이와 눈을 맞추는 하이디. So I think what that is meaning that when someone would reach into his house, basically that used to be this cage, when they would reach in and pull him out, these things that were unpleasant for him happened. But it feels like it was their job to be there, or maybe they had to take care of the animals and they didn't want to, but they weren't really friendly to him. 의무적인 관리를 받았던 과거. 가족을 만나기 전 어린 시절을 삽살개 좋은 보존을 위한 연구 때문에 학교에서 보낸 일이 있었다는데. He's a little bit worried about the cameraman. So I think when he saw the camera, he was thinking that there's going to be a flash. 홍채 검사를 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계속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이끌려 검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게. 가족들은 몰랐던 하늘이의 상처를 전하던 하이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 He is saying don't send me back, and he wants to know if he gets to stay here. So I have to tell him I have to ask you if he gets to stay here for his home. 하늘이가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건 가족들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데.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었던 지난 시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하늘이를 끌어내며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늘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가족들. 하늘이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괜찮은 거 봐. 어? 하늘아, 안심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순간, 조금씩 만들어지는 병. 아빠의 손길을 따라 하늘이 집 밖으로 나오더니
히럴스가 아빠를 따라 나선다. 한 번도 제 발로 나선 적이 없던 옥상 문턱도 한 번에. 가족들과 하이비의 가슴 벅찬 응원을 받으며 어느새 계단도 성큼성큼. 두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변신. 옥상 위의 작은 집도 아픈 상처도 벗어나게 된 하늘. 그것은 마음을 열고 사랑을 보여준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이었는데. 하이디를 만나 마음을 나누고 가족들과 하늘이가 서로를 향해 내딛기 시작한 걸음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저는 이렇게 하늘이를 막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얘가 저를 전혀 못 만지게 했거든요. 뭐 그냥 이래서 하늘이 보고 또 이렇게 가끔씩 이 공원에 데리고 나오고 이 자체가 그냥 뭐 흐뭇하죠. 그냥 좋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푼 하늘이는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선물하고 있다는데, 포기하고 있었던 하늘이와의 산책도 이젠 일상이 됐다. 그렇다 사이에 네. 이렇게 좀 달라질 줄 진짜 몰랐는데 네. 아 완전히 달라졌죠. 아마 지금 보는 게 다 지 눈에는 처음 보는 세상일걸요? 신기할 거야 아마. 하늘이와 함께 보고 나누고 싶었던 많은 것들,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녀석도 왕성한 호기심을 보여가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는데, 1년 6개월 만에 옥상을 벗어나 화려한 외출에 나선 하늘이. 이웃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살갑게 인사를 나누기까지. 손을 내밀면 거절부터 하던 녀석이 많이도 변했다. 우와, 이 녀석 봐라. 원래 이거 야숨이. 하늘이가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 정말 마음이 해답이었을까? 막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어? 하늘이가 영어를 알아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감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언어보다도 말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 능력. 하이디라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을 마음속을 읽어본다는 걸 생각 안 해봤죠. 좋은 말도 배울 때가 있구나 싶어서. 그분이 해주신 역할이 우리의 마음을 그 아이에게 전할 수 있었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읽고 마음을 나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시도. 그 시작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입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만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 Well, animal communicators, we can help people understand how the animal feels, what the animal thinks, and how they feel about different life situations that are going on. 경찰관 시절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맺은 동물과의 인연을 동물 심리학과 교감 능력을 공부해 이어가고 있는 하이디. 강연과 워크숍 방송을 통해 세계 20여 개국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When I communicate with animals, the information comes to me in basically five ways. Emotions, the physical sensations, and then also sometimes tastes and smells. She is just so sad. 오감을 이용한 깊은 교감. She is just so mad. 몸으로 느끼는 동물의 마음. I'm like, it's just so upset, and I don't want to eat at all.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동물과의 교감으로. I've already had treatment. We tried our best, but if I die, it's okay. 보이지 않는 동물의 마음을 읽고 치유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가 한국에서 펼친 마법 같은 이야기들. 내가 60평생을 갖다 이래 살면서 아 동물이라는 거. 막연하게 된 거지 뭐 이때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질 않았죠. 동물의 마음을 읽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마 이랬어요. 너무 꿈만 같아요. 전 정말 이렇게 달라질 줄 진짜 꿈에도 예상 못했습니다.